안녕하세요. NF 자유게시판 MC 제이크입니다. 신재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MZ자계로 돌아왔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이 좀 됐어요. 저번에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MZ자계. 오늘 정말 재밌게 제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한번 재밌게 촬영을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네. 네. 벌써 반년 지났어, 엔자기 한지. 이렇게 엔자기를 오랜만에 돌아온 이유가 있죠. 네. 저희가 Manifesto Day 1 새로운 앨범을 발매를 했고 이제 활동을 끝냈습니다. 맞아요. 와. 네. 활동 굉장히 길었죠. 정말 길었어요. 그렇죠. 되게 ups and downs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긴 활동만큼 저희가 되게 많은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에피소드 맞아요, 맞아요.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았죠. 그거를 오늘 한번 다 풀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야. 와, 인자계의 또 특징이 본인이 말한 걸 본인이 까먹어. 아, 뭔지 알아요. 본인이 제보한 거를 본인 건지 몰라요. 너무 맞아. TMI 그거 약간 하니까. 나 지금 다 까먹었어. 솔직히 뭔지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까먹었어. 이거 한 지 좀 됐잖아. 맞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음성 파일로 약간 이렇게 음성 파일 변조가 되나요? 아. 변조해가지고.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저번처럼 진짜 막 거울 모자이크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죠? 브랜드 네임 후아이웨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철저하게 음성 파일을 준비했는데 그게 완전히 변조가 돼가지고 진짜 맞추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말투가 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맞추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닉네임에 그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닉네임.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바로 한번 첫 번째 파일부터 들어봅시다. 아, 그때 졸려서 말 못했을 것 같은데. 증거자료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은 꽃다운 나이 20살입니다. 와, 이거 선영이에요. 선영이다. 전혀 악의적인 생각이 없다는 점 아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놀란 게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본인이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분들을 위해 4시간이나 끊지 않고 브이라이브를 한 내용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아 정말 이게 가능한 내용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저도 그 4시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더불어 나도 4시간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물론 생각만 했었고요. 말투가 진짜 선우였다. 물론 저는 그때 브이라이브를 하진 않았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더 넉넉히 든다면 그때는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게 만들어준 이제 그분께 정말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고요. 그 이후로 뭔가 다른 멤버들도 이제 브이앱을 이제 라이브를 한다든지 라는 그런 모습들을 눈에 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우 씨.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정원이가 그때 4시간 이제 라이브를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 저는 정원이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 약간 격리했을 때 다들 알잖아요. 그때 저번에 그 작년에 그때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약간 그 솔직히 아픈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 약간 혼자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이번에도 심심해. 솔직히 첫날부터 좀 힘들었어요. 약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심심하게 전 게임도 안 하고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그냥 가끔 보는데 할 게 진짜 없더라고요. 별만 할 게 없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영우를 봤다. 우영우를 찾았어요? 네, 우영우를 찾아버렸어요. 찾아버렸어? 네, 우영우를 찾아버렸어요. 심 to the J to the U.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영우도 다 봤어요? 네, 다 보게 됐어요.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아닌가? 그때는 우영 안 볼 땐가?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심심해가지고 많이 심심하긴 해? 네, 심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제보해 주신 분 말처럼 엔진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요. 굉장히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희가 감사하죠. 대박이긴 했어요. 4시간 브이라이브는 대박이네. 제이 형도 오고 성우도 선우 형도 오고 누구 왔었지? 성훈이 형. 성훈이 형도 오고 언젠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하실 수 있겠죠? 시간이 남으니까 된다면 그쵸?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진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으니까 야 네, 첫 번째 사연 뭔가 되게 훈훈하게 시작하네요. 두 번째 사연을 바로 가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다시 게 이번 한번 경청을 해봅시다. 경청. 청소년 소통. 경청. 네, 닉네임은 NF 최고입니다. 어? 제가 제보해 봤는
저희 NRP 멤버들이 다 이제 그냥 멤버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중간에 격리도 막 했고 맞아요. 되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는 그쵸 활동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걸 쓴 것 같아요 이 사연 말투가 똑같네요 결국에 이겨냈다 그냥 여기는 거 뭐 풋풋한 것 같아요 다들 수고했어요 이번 활동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오늘 약간 좀 훈훈 이제 성훈 훈훈 컨셉인가요? 훈훈 네 그쵸, 다들 네 사연들이 다들 아주 훈훈한 것 같은데 보기 네. 좋네요 아 맞네요 이렇게 다음 사연 네 이게 일단 닉네임은 똥식이 아빠로 해주시고 똥식이가 똥식이 아빠 올라가 서로 말투를 잘 아니까 좀 아는 것 같아요. 똥식이 아빠 TMI를 말씀드리자면은 고양이 고양이 트위터에 똥식이가 저를 툭툭 건드리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아 이거 희승이 형이 근데 그게 사실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발톱이 양말에 껴가지고 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엔진분들이 오해하셔서 저를 툭툭 건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 똥식이 그렇게 버릇 안 좋은 친구 아니고요. 우리 아들은 그런 매너 가지 않았습니다. 잘 키우셨어요. 단지 양말에 낀 자기 발톱을 떼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거고 나중에 제가 도와줬습니다. 똥식이 다들 고양이에서 귀여웠어요. 아 고양이한테 아 고양이에 대한 사연을 고양이 이름이 똥식이었어? 아 저예요? 알아요. 알아요. 아 근데 형 이거 똥식이? 왜 이름이 똥식이에요? 왜냐면 똥식이 그 저희 아버지의 직장에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름이 똥수예요. 똥마녀예요. 네, 똥수, 똥수, 똥수. 네. 약간 같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강아지예요. 똥식이. 네, 강아지. 오케이. 근데 저희가 또 업커밍 앞으로 있을 촬영에 아 맞아요. 가잖아요. 아 이번 갔을 것 같은데. 어, 아 이번에 또 가나? 이번 촬영 있잖아요. 저희 근데 없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매일 말해요. 있으려나? 애기는 한 달쯤 됐으니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똥식이 나 까먹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 사연 들으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뭔가 약간 새끼 고양이 보면 되게 힐링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나고 대기 시간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렛츠 고. 네, 안녕하세요. NRP 대표입니다. 제이 형이다. 반갑습니다. NRP 대표? 저희 회사 아티스트 NRP의 니키 씨가 무대 도중 갑자기 리허설 때 안 하던 안경을 저도 던졌는데 되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심지어 생각보다 멀리 못 던져서 지나가는 동선에 있어가지고 불안불안하게 쫓아갔지만 그 와중에 앞에 누가 그 안경을 그대로 밟아버렸더라고요. 아까운 안경의 생명이 한 날아간 것입니다. 아니 제이 형이 말투가 약간 안경 말투가 약간 내 거를 스테이 스테이야 이거 아 딱 그거였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렇게 탁 이거 하고 있을 때 Paradox in the way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 맞나 그때가? 약간 딱 던져버리는 거야 갑자기. 아 맞다 그때 던졌어. 어 맞고 이렇게. 진짜 레전드. 맥기너스가 또 맞아 맞았네. 네 그래서 그걸 누가 밟았나? 누가 밟? 밟진 않았어요. 제가 죽었는데. 망가졌대. 아 제가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 이거 할 때 누가 이렇게 탁탁 했을 때 밟는 거 같아요. 뒤에 있었어요. 아 뒤에 있었어? 좀 마지막 엔딩하러 엔딩할 때 뒤로 뒤돌아보잖아요. 뒤로 뒤 돌아봤는데 제 앞에 있었어요 안경. 아 일부러 그걸 노렸네. 딱 이제 계산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계산. 근데 그 엔진분들 진짜 좋아해 주셨어요. 맞아요. 던지는 거. 그때 무대 잘 그때 좋아하셨죠? 무대를 좋아하셨어요. 그거, 맞아요 그거였죠. 그거. 컨셉 컨셉.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제이크 그때 해가지고 많이 좋아했어요. 제이크. NF 제이크가 제이크를.
그냥 그 뚜렷한 이 진짜 잘 따라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진짜 비슷. 아 근데 모르겠어. 하복이랑 아니 그냥 NF 제이크 님이 래퍼였잖아. 아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맞아 NF 제이크랑 너무 비슷했어. 솔직히 나 그거 베이비 이거 체인 말고 제이크 써있었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섯 번째 사연 가볼게요. 가보자. 안녕하세요 김선혜입니다. 이거 한번 해명을 해봅시다. 네 해명해 주시죠. 근데 언제 고기를 사주기로 했대 또? 아니, 진짜 아니, 시간이 있어야. 아, 저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사줄 거예요. 이게 멤버 전지한테? 아니요 니키한테. 그러면 니키 사준 게 아니 얻어먹은 사람한테 한번 사야죠. 니 제이크한테 좀. 아 제이크 형 제이크 형이랑 셋이서 가요. 오케이. 오케이 콜. 오케이. 이거 제 약속. 이거 오케이 콜. 이거 박제됐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제가 인증 소고기 오케이 소고기. 오 소고기 야 야 얘네들 소고기 이제 한 엄청. 와. 박진이 형의 해명 타임. 저는 볼링 해명 타임. 전 뭐 딱히 해명 안 할게. 현실. 볼링 안 가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아 저 많이 이상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옛날에 몇 번 갔었는데. 볼링을 제가 너무 못 치니까 아니요 잘해요 이게 아파요 아파 이게. 진짜 아파 처음 사서 아프네 네 그래서 얘 파운드를 좀 낮추면 돼 제대로 한번 해보죠 제가 6파운드로 치거든요 어? 파워 볼링 그냥 파운드? 그냥 힘으로 하는 거 6파운드? 6파운드 6파운드? 6파운드로 애기들이나 듣는 근데 거 근데 6파운드로 힘으로 하면은 170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이렇게 한 바퀴 돌릴 수 있지 않냐 아 진짜 이 정도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잘한다 한 달 안에 뭐 가야겠죠? 네. 근데 뭐 진 사람이 내야죠. 그건 네. 진 사람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근데 니키 진짜 잘해요. 근데 니키 잘하긴 잘해요. 한데 뭐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사연. 오. 네, 제 닉네임은 네이버트 성원 형님. 제 영투 영우입니다. 아, 또 영투 영우. 제 말을 얘기하자면 제가 햄버거를 시켜서 햄버거를 먹는데 안에 파인애플이 있었어요. 햄버거에. 그래서 뺐어요. 햄버거에 파인애플 그래서 뺐어요. 전 피자에도 들어가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아, 맛있는데 파인애플 피자를?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사 아니고요. 저 NF인데 의사이기 때문에 기사를 쓰시면 누구 맘대로 전 아니에요. 누구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파인애플 두드라고 생각해. 익힌 게 맛있는데. 익힌 게 훨씬 맛있는데. 근데 솔직히 차가운 것보다 맞아. 차가운 게 훨씬 맛있는데. 익힌 게 차가운 것보다. 익힌 게 달아지고 차가워 익히고 차갑게 하면 안 되나? 네? 그걸 아니 익힌 게 익힌 게찐 아니야? 아니 익히면은 좀 그 물렁물렁 신맛이 없어지긴 한다. 그리고 식감도 좋아지고 달아지. 근데 약간 파인애플이 따뜻하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 약간 따뜻한 딸기랑 비슷한 맛인 거. 근데 파인애플 뭐 그렇다 치는데 그거랑 피자를 같이 먹는 맛이 좋고. 그겠죠. 네, 또 먹는 것도 다들 이제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파인애플이 들어간 음식을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괜찮으니까. 네, 저는 다 존중하고요. 네. 이제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제 닉네임은 비오는 날입니다. 팀 멤버 중에 어떤 멤버가요 볼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놀랬던 게 사실 활동기에는 굉장히 쉬워합니다 근데 이 멤버가 와 제가 진짜 좋구나 이걸 느끼게 된 게 활동 그 음반 끝나고 나서 딱 퇴근하고 숙소를 가는데 옷을 입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와 뭐지? 했는데 볼링을 시작한다 해가지고 진짜 야 역시 어린 게 최고구나 나도 저 때는 잘했지 1살 체육이야 뭐 젊은 나를 생각해 1살 체육이었나? 아 니키 좀 어려 좀 어리지? 하 부럽다 야 아 은방아 갔다 와서 볼링 치기 그때 우리 셋이었어? 그런 때 말하는 건가? 네. 난 벌써 삭신이 있어서 야 솔직히 그때는 볼링에 진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약간 좀 요즘에 안 가죠? 이게 안 갔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야 요즘 야 그럼 볼링이 서운하겠다 아니 삐지게 아니 볼링장 사장님이 어떻게 사람이 변해 사장님이 라코도 만들어주셨어 아 진짜? 라코도 있어? 니키랑 라코 만들어주셨어 정말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요즘에 잘하시나 그래요?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뭐 요즘 아 정말 아파요. 광배가 너무 아파요.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제이크도 열심히 하고. 맞아요. 저 최초로 혼자 가서 해봤어요. 아 진짜요? 아, 잘했어. 난 혼자서 예전에. 아 근데 오늘도 하기로 했는데 하실 분이. 난 할 거야. 오케이. 아, 전 진짜 일주일에 안 가더라고. 아 근데 저랑 성 우리 둘이 너무 못했어 한동안. 우리 둘이 초심 너무. 운동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활동기 때는 이제 바빠서 잘 맞아. 이게 몸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체력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많이 된다고 하셨어요. 맞아. 아, 투어 돌 때. 사실 맞아요. 웨이트보다는 약간 크로스핏. 근 유산소 근력. 어, 그거 막 배틀로프 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아,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맞아. 아 근데 그 옆에서 두 명이서 같이 하면 이제 뭐 승부욕이 생겨. 아, 나중에 한번 같이 해봐야겠네요. 네. 어. 아 진짜. 오케이. 근데 제이크 형이 운동을 잘해. 아 제가 잘해. 자전, 저는 그냥 네. 일주일 혼자만 해. 저 런닝머신 뛰었어요.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제 NF의 자유게시판 올라온 사연들을 읽어봤는데 네. 그 부분들 어떠셨나요? How you feel about that? 진짜 놀랍도록 다 똑같은 사람이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정말... 음성 변절해도 되게 말투에서 다 나오는데 맞아요. 네. 반전이 1도 없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반전이 1도 없어서. 이번 이제 Manifesto Day 1 투사하고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활동기 에피소드 이렇게 엔진분들께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 앞으로 정말 활동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엔진 여러분들 모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와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NF은 자유게시판 MC 제이크와 NF였습니다.